뉴스타트를 한마디로 딱 짧게 한다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사실 뜻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공허라고 그래요. 허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떻게 무엇으로 생길까? 의미가 없으면 공허해.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가만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럴 때 나는 허무를 느끼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허무, 공허는 텅 비었다는 얘기요. 텅 비었다는 말은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어두워요. 어둡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빛이 없으면 혼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빛은 뭘까? 그 빛.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금방 이 지구 얘기하네요. 땅.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이런 곳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어둡게 창조하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빛이 가득하고 어둠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뭐 설악산 그러면 그냥 설악산이 있는 곳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 설악산 그러면 뭐가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뉴스타트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설악산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뉴스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냥 설악산이야. 사실이야, 사실. 설악산? 한국의 산 중에 그런 산이 있지. 그래서 설악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꺼진 유전자가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사랑 에너지. 무조건적 그 사랑 에너지.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만 내가 그 설악산 그러면 유전자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의미가 있어요. 사실 두 남녀가 결혼을 했다. 근데 결혼을 하긴 해서 부부가 됐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거 부부예요, 아니요? 부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부부 아니야.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어떤 것이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는 공허한 것이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도 공허 덩어리고 혼돈 덩어리고 허무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 이곳이, 이 땅이 그런 곳이었다. 사랑이 없는 곳이다. 빛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혼돈하고 의미가 없는 허무한 곳이다. 왜 땅이 이럴까요? 시작부터. 이제 이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는 것, 참, 나쁜 데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그러면 그것은 사실 뭐냐고 하면 무의미증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드디어 유전자는 의미에 반응하는데, 뜻에 반응하는데, 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 힘,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냥 모든 유전자가 쭉 꺼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야, 내 속에, 자, 그때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구를 만나면 꽉 찬 걸 느껴요. 와, 내 인생이 꽉 찼다. 공허하지 않다. 왜? 이제는 그 상대방을 사랑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그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곳에는 공허했다. 어두웠다. 즉, 누가 없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없었다. 왜 하나님이 없었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곳에, 이 지구가 창조된 이 공간은 하나님을 반대한 사단. 하나님을 반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조건적 사랑이 맞다. 라고 주장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무조건적 사랑은 없었다. 즉, 빛은 없었다. 사랑은 없었다. 그래서 공허와 혼돈, 흑암만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해서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곳에 와 있는 그 사단과 그 천사들에게도 뭐를 비춰주셔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비춰주시고 너희들도 이것을 선택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 2절 3절이 바로 뉴 스타트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속 가슴속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뭐가 왔어? 빛이 있으라. 빛이 오니까 이제는 살고 싶고 이제는 건강해질 수 있고 이런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뭐 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의미, 뜻,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 자, 이건 뭐예요? 세운다는 뜻이죠. 그렇죠? 확립한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왈입니다. 말씀왈.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뜻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뭐예요? 맛이야, 맛. 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왔다. 와. 이것이 빛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장수하실 텐데,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뭐 걸리는 게 걱정이에요? 치매.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사도 치매 걸려버리면,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치매가 걸려서 제일 참 슬픈 게 뭐냐면,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야. 사랑을 잊어버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인데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돼.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가 뭐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 또 나를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내가 잊었고 누군지 모르겠어. 그거는 결국 나를 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어졌다는 얘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치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비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안 걸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치매의 가장 심각한 증세가 뭐예요? 공허, 혼돈, 어둠이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겠고, 그 치매가 안 걸려야 돼. 자, 치매라는 것은 뇌세포가 자꾸 죽는 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치매의 원인이 뭘까? 치매 원인이 뭘까? 왜 뇌세포가 그렇게 자꾸 죽을? 그래서 뇌세포가 죽는 그 과학적인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나쁜 물질이 생산돼서 내 세포를 자꾸 죽인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옛날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내 속에서 생산이 안 됐는데 왜 지금 그 나쁜 물질이 생기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짐의 진짜 원인은 나의 뇌세포를 죽이는 그 나쁜 물질이 생산되게 된 이유가 원인이에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게 따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나가면, 자, 당뇨병도 보면, 그 스위치를 덮개가 덮고 있어. 그 당뇨병은 그 덮개가 덮고 있다. 그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 덮개가 없던 덮개가 왜 생겨났냐? 이게 원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덮개가 덮여서 당뇨병이 됐다. 그 나쁜 물질이 생겨서 치매가 됐다. 그거 알면 뭐 해?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면 다 원인을 안 것처럼 착각한다 말이야. 덮개는 왜 덮여요? 운동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그다음에 뭐요? 고지방 기름 끼는 음식 자꾸 먹으니까 문이 열려야 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에서 그 물질이 생겼다는 말은 내 세포가 정상으로 작동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사가 귀찮다. 만사가 귀찮고, 뭐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도 없고, 얘기하지 마라. 나는 만사가 귀찮아.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내 세포는 더 이상 정상적인 활약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뭐를 기억해야 될 이유도 없고, 뭐를 사랑하지도 않고, 계속 마음속에는 뭐예요? 증오심과 분노만 들끓고 있고, 절망. 그러니까 뇌세포가 어떤, 활발하게 살아서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선한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게 이게 뇌세포인데, 그런 뇌세포 필요해, 안 해?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런 나쁜 물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임 잡지에, 이런 유명한 이 타임 잡지 그 기자들이 참 확실히 머리가 좋은 모양이에요. 이 짐에 대한 연구가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그거 기자들이 별로 취미가 없어. 이 스노든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짐에 대하여, 이게 뇌거든요. 그 연구를 타임 잡지에 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참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연구 중에 기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 자기들의 잡지 타임지에 실을 만한 가치가 뭐요?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는 뭐예요? 이 연구는 그 기자가 보니까, 이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 독자들에게 뭐예요? 알려줄 만한 그러한 연구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 연구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를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이 수녀님들,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치매는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는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 상태가 비교적 어떻게 균일한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다 각각 다르잖아요.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인간관계가 가장 단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수녀님들이요. 뭐, 남편이 있어요.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뭐,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수녀님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다. 그래가지고 치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수녀님들의 대부분은 치매가 안 걸리기로 유명해요. 수녀님들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봉사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환자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첫째, 이 남을 도운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 결국 그건 뭐예요? 뭐를 베푸는 삶이에요? 사랑이지. 네. 어떤 수녀님들이, 네. 그래서 수녀님들이 치매 안 걸리고 이렇게 오래 살아요, 장수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수녀님은 병도는 치매 걸리는 수녀님도 있어. 그래서 치매가 잘 안 걸리는 수녀님들인데, 평균적으로. 왜 그 중에서 치매가 빨리 걸리는 수녀님도 있으니까 그걸 한 비교해 보면 되겠다. 참 아이디어를 잘 낸 것 같아. 그래서 그 치매 빨리 걸려버린 수녀님과 98세가 돼도 치매기가 전혀 없는 수녀님과의 다른 점은 뭘까? 이분이 스노든 박사 발견한 게요. 결국은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그 의미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글을 써보라. 당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쓰면 치매 안 걸리고, 아직도 참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치매 안 걸린 수녀님들은, 자기가 수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삶을 참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치매 빨리 걸린 소년들은 가끔 가다가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왜? 수녀로서 산다는 것이 뭐가 없어? 의미가 없어. 네. 그거는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 속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수녀로서 허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보람을, 이기적이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야.
왜? 네가 내 말 들으면 내가 사랑할 거고 안 들으면 뭐예요? 사랑 안 해. 철저한 이기주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이기적,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나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그런 사랑으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사랑을 느끼고 살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공허하고 어둡고 혼돈스럽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것이 그거예요. 아, 삶 속에서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아, 치매가 안 걸렸구나. 아, 그런데 나이가 젊어도 아휴, 내가 사는 게 왜 이렇게 살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은 그 의미를 발견할 때까지는 뭐예요? 해결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뭐예요? 사랑해라.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그게 완전히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완전히 천사처럼 변했을 때는, 이제는 사랑, 그때는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삶 자체는 영원한 삶이 되는 거죠. 예. 그냥 우리 본능이 사랑이야. 크, 여러분. 그렇게 변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본능 자체가 사랑이 되는 땐 순간은 내가 홀연히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은 없어요. 없고 썩지 않는 영의 몸, 영체,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완벽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 완벽은,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나의 본성이 되는 때가 반드시 뭐예요? 오게 되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이 살아있는 동안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시고 치매 안 걸리시고 그 다음에 내 본능이 사랑, 우리의 본능은 이기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능이 사랑으로 변한다.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이 영생 속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시는 분, 네, 안녕히 가시고 계속 집에 가셔서도, 여기서 이불을 못 하셔도 집에서 꼭 이불을 하면서 말씀으로 그 빛을 받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